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수희 전 의원, 바른미래당 네. 소속이시잖아요. 네. 바른미래당 지금 혹시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심각한 그러니까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일단 손학규, 김관영 두 대표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당내 이 선거제 개혁안 플러스 이걸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꽤 있다는 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석의 비례성 강화라는 어떤 명분, 대원칙, 당위성만 가지고 당내 의견 수렴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일주일 전에서야 비로소 저기 뭐야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 어제 또 한 번 의총을 했는데 네. 하여튼 지금 이 분위기로는 그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지금 이제 각 당이 합의한 예.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예. 이거를 태우는 것을 당론 수준으로까지 끌어내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일단 유승민 의원 포함해서 한 9명의 의원들이 이 선거제는 게임의 룰, 게임 규칙이기 때문에 원내 재정당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거를 그 숫자를 상정하는 이런 식으로 그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저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 제가 담고 있는 어떤 비례성 강화라는 원칙이나 명분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대원칙이 바로 선거제도는 모든 당사자들의 예.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근데 것이어서 나쁜 선례를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판단, 테스트트랙에 대한 판단, 공수처에 대한 판단, 뭐 의원 개개인 헌법기관이니까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유독 그 과거 새누리당 그리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이렇게 싹 갈라진 듯한 모양새. 이거는 왜 생기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지난번 총선 때 2016년 총선에서 그 비례대표 의석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호남의 지역구는 호남 그리고 네. 이제 전국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아마도 당시 원내 일당 의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를 상정을 하면서 그 이거에 굉장히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석패제가 도입이 되면 네. 지금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 의원들의 경우는 비례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1등은 지역구에서 1등은 못해도 비례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판단에서 그걸 찬성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최민희 네. 전에 남의 당 사정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이 결국 동참 못하면 선거법도 공수처도 패스트트랙 다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선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대의는 온데간데 없이 무슨 빗발엔 종교 뭐 경전처럼 되어버리고 당리당략 또 바른미래당 내부에 그런 어떤 개인 의원의 자한당 자유한국당 돌아가고 싶은 이해관계까지 섞여버려서 저는 이 점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은 사실 중심이 정의당입니다. 시작도 거기였고요. 네. 그리고 정의당은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정말 올곧고 똑똑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크지 못한 정당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정의당 중심으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되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한 뭐 내부 원인이나 이런 건 당내에서 어떻게 하시겠지만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아 결국 실패하는구나 바른미래당의 실험이. 왜냐하면 저는 늘 바른미래당이 당내에서 뭔가 어려운 문제를 합의를 도출해내면 네. 저게 국회 전체를 움직일 힘이 되겠구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왔기 때문에 음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뭔가 타협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국회의 실패로 대부분 이어져요. 이게 예, 예. 그래서 기대하면서 봤는데 아, 이 실험도 실패하면 결국은 정치란
거대 양당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얘기했던 좀 다양성을 반영한 국회의석 야 이건 우리나라에선 안 되는 건가? 그럼 애초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잘못됐던가? 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바른미래당을 바라보면서. 네. 아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저랑 의견은 다르지만 뭐 다른 의견이니까 존중을 하는데 한 가지만. 네. 자한당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그거는 지금 이 선거제도 개혁은 모든 정당이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된다는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아홉 분의 개인적인 소신과 정치 철학을 너무나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제가 분명히 짚고 예.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손학규 대표께서 단식하실 때 그때 분명히 이게 다 예견된 일이었거든요. 단식까지 해서 뚫은 정국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바른미래당 내부의 다른 의원들이 단식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런 모습이 비쳤지. 아니 그 70 다 된 당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는데 이 선거제 찬성을 하든 아니든 그것과 관계없이 가는 게 예의고 인지상정 아닌가요? 거기 찾아갔으면 동의를 하는 것이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동일시할 일은 아니다. 아니죠. 그때 단식을 중요하고. 하시면서도 단식 아니면 단식하시기 전에라도 당내 의견 수렴을 그 좀 하는 절차를 밟아서 그게 그렇게 되면 한국당을 상대로 그때는 단식에 들어가시고 모든 말을 끊으시면서까지 그 이러는 건 힘을 제가 아픈 데를 찌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얘기는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손학규 대표님이 아무 민주적 절차 없이 대표된 분도 아니고 김관영 대표도 의원들이 뽑아서 원내대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부에서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들이 갈등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제3자가 보면 참 이상하게 보이지 이게 뭐 이 책임이 손학규 대표에게만 있다? 김관영 대표에게만 있다라는 말조차 좀 이상하게 보이는 네,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 두 대표가 이걸 밀어붙일 때는 당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이걸 밀어붙여야지 선출된 대표고 원내대표라고 해서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도 안 거친 채로 알겠습니다.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좀 아니죠. 이 문제는 두 분 요 정도만 얘기 나누도록 하고 한 가지 바로 잡으면 70 다 된 당대표가 아니라 70 넘으신 넘으신 당대표. 그러면 그거 반대한다고 오늘 안 갑니까? 그때는 반대의 목소리가 없었죠. 다만 아까 살짝 부딪혔던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서 이견을 표출하시는 분들 혹시 이번 기회에 당 쪼개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의 눈치로 보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수희 전 의원께서 그건 그분들을 모욕하는 거다. 이거는 합의에 의한 선거제 처리라고 하는 소신일 뿐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고 저는 김관영 대표가 공수처 관련해서 밤이당 안에 네. 있어요. 민주당이랑 네. 좀 다른. 그게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 가운데 분리해서 수사권만 수사권만 주는. 예, 네. 공수처에 주는 건데 그거가 관철이 안 되면 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자체를 다 그만둔다. 이게 저는 이것도 사실은 김관영 대표의 이 입장도 저는 납득이 안 돼.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출구 전략으로 이분이 생각하시나 뭐 그런. 그거 아닙니다. 뭐 소통을, 세 가지예요. 예, 말씀하세요. 예. 이왕 수사권, 예,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자는 거랑 네. 두 번째는 5분의 3의 절대의결 정족수로 인사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하다. 요거랑 세 번째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법무부 안에 보면요. 7명을 구성하는데 정부에서 4명, 국회가 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거를 예. 정부 3명, 국회 4명으로 하되 예. 국회 4명 중에 여당은 1명만 하고 나머지는 야당한테 해달라 이런 예.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만 주자는 건 이거는 공수처를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검찰이 하부기관 만드는 거라서 이거는 모르겠지만 2번, 3번은 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받을 예. 수 있다는 입장도 예, 그리고 보이는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중립성이 그나마 보장되니까. 네, 아무튼 그 수사권, 기소권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바른미래당은 왕관하니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 다 무로 가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걱정 또 뭐 상황을 하루 이틀 더 봅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의원총회 예정돼 있는 혹시 날짜가 있나요?
뭐 제가 알기에는 아직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더 해봐야 뭐 의견 좁혀지겠느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오늘 논의할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어요. 여당 일각에서는 뭐 국정조사 특검 얘기도 나오고 특히 또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다 묶어서 특검하자. 뭐 이런 여론도 들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트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트검이 지난 지방선거 출마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지시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이건 최민희 전 의원부터.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학의 건이나 장자연 건에 대해서 늦었죠. 늦어서 이건 일부 언론 그다음에 국민께서 먼저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한 겁니다. 쟁점화 시켰죠. 네. 그리고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느냐는 비난의 소리가 높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어섰기 때문에 누군가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야 뭐 민정수석이 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대통령이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황운하 청장에 대해서 뭐 특검하자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더라고요. 오히려 이건 검찰의 수사 방해로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므로 특검으로 철저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이거 받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뭐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새 뭐 자유한국당은 막 지르고 뭐 그러는 상황이라 예. 뭐 하면 하는 거죠. 아 뭐. 이주민 청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드루킹 그 수사 당시에 예, 예. 처음에 초동 수사 굉장히 미흡했고 증거 인멸할 시간 다 주고 뭐 좀 그 유력 정치인 이름 나오니까 뭐 덮었던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그런 게 한참 있었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진짜 거대 양당이. 그 이러고 있나 싶고 이 지금 뒤늦게 또 울산 경찰청장 이주민 전 서울 경찰청장에 대한 특검법 그러니까 다분히 물타기 성격이 그 짙어 보이고요. 네, 만약에 네. 이런 모든 특검들을 다 한다면 아마도 가히 역대 정권 중에 혹은 역대 국회 중에 가장 특검이 많았던 시기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 정권 2년 만에 막 이 정도로 많은 특검이 다 성사가 된다면. 네. 근데 네. 김학의 건에 대한 이제 지금 기사 보도나 자료 나온 걸 보면 이 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런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될 검찰 관계자들이 개입되었으며 예, 예. 이 수사 자체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걸 특수강간으로 넘겼더니 특수강간 빼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학의 건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이 철저한 수사나 특검을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 임명 당시에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 이름을 거론하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름을 거론하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그쪽은 주장합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황교안 대표가 관여가 돼 있었는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수사를 방해하는지는 2차적인 문제고 예. 1차적으로 김학의가 벌인 일 김학의와 윤 뭐 그 이름이 좀 특이한데 윤중천이라는 예, 예. 그 건설업자가 벌인 그 일에 대한 수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 공방은 나중에 하고 네. 지금 김학의가 벌였던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철저하게 재조사와 수사가 필요한데 왜 이걸 반대하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저도 차단하면 되지. 한국당이 오히려 이 건 갖고 이렇게 오바하면 황교안 그 대표가 장관 시절에 뭐가 있었나 이렇게 오해를 의혹을 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저도 그거는 좀 어리석
거 보여요, 제 눈에는. 그리고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 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아까 그 무슨 뭐죠? 특수관간? 네네. 이렇게 온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는. 아니, 경찰에서 검찰로 갔는데. 갔는데 경찰이 그렇죠. 그렇게 수사 지휘를 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 당시 검찰총장이 최동욱 총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일선 그 수사 지휘나 이런 거는 법무부 장관보다는 당시 검찰총장이 매번 보고받고 또 그 지휘 내진 지시해야 될 게 있으면 지시하고 이러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그러면 최동욱 검찰총장도 여기다 넣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이런 네. 거를 이번에 다시 이게 막 재조사니 뭐니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거는 좀 클리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네. 여기 뭐 자유한국당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그냥 대신 전달하면 아까 그 최민희 전 의원의 지적을 자유한국당도 의식해서인지 나경원 원내대표도 말을 할 때 꼭 그렇게 해요. 재수사해야 되겠지만 이라고 먼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정치적 의도와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나 지금 그 곽상도 의원은 그 2차적인 거로 빼버리고 최동욱 검찰총장까지 해서 네네. 특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정말 특별하게 관련성이 나오면 그건 그 다음 문제다. 예, 예. 그래서 우선 해야 될 일은 이런 김학의 윤중천 사건 같은 것에 대해 것과 검찰의 은폐 축소 수사에 대해서는 최동훈 검찰총장이 지시했으면 이분이 책임져야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우리나라 제도상 특검이 도입되려면 국회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 특검법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그 특검법 성안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론만 되고 있는 단계입니까? 거론만 되고 있는 일단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보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두 달은 보자는 거예요? 예. 재조사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특검법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 말만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다면서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또 기다리면서 이렇게 피곤하게 국민들을 예. 끌고 가느니 예. 나는 특검할 건 빨리 처리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이제 이 대목이 제가 며칠 전에 그 진상조사단의 총괄 팀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까지 거론을 하고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래서 온 국민의 관심은 점점 더 증폭돼서 꼭 뭐 마치 한 1, 2주일 안에 무슨 대단한 진상이 나올 것처럼 분위기는 만들어졌는데 정작 진상조사단은 지난 한 1년여 활동했으나 뚜렷한 결과를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고 남은 두 달 동안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많습니다. 지금 이 상태거든요. 이게 참 답답한 형국이에요. 형국 자체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있어야죠. 검사를 검찰이 수사하니까 이렇게 은폐하고 축소하고 봐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또 다른 쟁점이니까 네. 어쨌든 지금 아주 답답한 상황이라 더불어민주당도 이거 상황 돌파를 위해 적극적으로 특검법을 빨리 좀 네. 낼지 말지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 거의 다 갔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청문회 전국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한마디씩만 들어볼까요? 진수희 전 의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한마디씩 하라니까. 하여튼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고 최종호 국토장관 후보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이고요. 혹시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오히려 이번에 개각하면서 국면 분위기를 좀 일신하고 이러려고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예예. 오히려 저는 더 대통령께 데미지가 가는 개각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를 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이 발언들 네.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발언들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발언들은요 그분의 이제 품위나 소양의 문제라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공직 재임 기간 동안에 자제하고 조심하면 이거는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꽤 그 일관성 있는 말이나 글이나 예, 입장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기본 인식의 문제. 기본 인식이나 사고 체계의 문제인데 이게 청문회 때 그냥 입장을 과거에 입장 좀 바꿨다 그래서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용으로 말을 바꿨다.
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저는 그거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최정호 장관의 경우는 부동산 문제. 네. 부동산 주무장관이 부동산에 관해서 좀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저는 뭐 김연철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이게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식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 인식, 한반도 평화 인식이 같은 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그 말은 동의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하셨더군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를 비난하는데 정파성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비난하고 뭐 다. 예. 뭐 추미애 대표한테도 뭐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품위의 문제, 소양의 문제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이 이제 청문회에서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 이분은 뭐 저는 그 국토부 차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10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큰 분이세요. 네. 요직을 거친 분이라 이게 아마 지금 가장 당황되는 분일 것 같아요. 관료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해명하는지 들어보고 예. 그게 해명이 안 되면 그건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주 네. 지켜봅시다. 정식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이었고요. 다음 주는 이미 예고해 드렸네요. 청문회 결과를 보고 얘기한다든지. 네. 아, 근데 목요일까지 청문회가 한 건이나 있을까? 그거 좀 날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화, 수, 목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국회가 예. 열릴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